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도로가 압산 순환도로입니다. 달서구에서 남구 그리고 수성구를 이어주는 큰 도로이죠. 오늘은 이 압산 순환도로 앞에 위치한 달서구 송현동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이 압산 순환도로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도로변에 접한 건물이면 그 뒤편에 있는 이 건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역시 이런 구축 건물들이 수익도 잘 나오고 뭐 임대업을 하실 때 부담 없이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에요. 부담이 없다는 말은 대출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높다 보니 대출을 이용해서 나의 인수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시는데, 이런 매매 가격이 아주 착하게 나오면 그런 대출 받을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건물은 대출 필요 없이도 건물 매매 가격만 6억대 나와 있는 아주 참신한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뒤쪽 편에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에 일조권 제한이 없어요. 그런 점들을 보면 오늘 건물은 야, 참 구성이 알차게 들어가는 건물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여기 주인분이 그 전세가 또 두 가구 있었는데 그거를 뭐 월세로 전환을 할까 어떻게 할까 지금 비워놨는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도 어떻게 구조가 빠져 있는지 한번 보고요, 건물 내역을 설명드리면서 영상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주차장은 앞쪽으로 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지만, 아, 안쪽으로도 있네요. 한 여섯 대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지만, 뭐 일곱 대 되고 뭐 공원을 끼고 있어서 뭐 주변 주차는 넉넉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1층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건물은 뭐 구축 건물이라고 하지만 어떤 분이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건물 상태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오늘 건물은 구축 건물이지만 딱 들어왔을 때 이 복도도 이게 타일이 아니고 대리석 같습니다. 아우, 이런 돌도 굽어. 계단 쪽에도 이런 돌을 붙여놔서 건물 뭐 타일 뜨거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건물 지을 때부터 아주 꼼꼼하게 진짜 신경을 많이 써서 지은 것 같습니다. 느낌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오늘 여기 이쪽 방이 하나 공신인데 이 방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현관 열고 들어오면 이 주방 겸 거실 공간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공간도 현관도 중문도 따로 있고 여기 보니까 세탁실 같아요. 세탁실, 야, 여기도 전부 다 돌을 다 깔아 놓으셨습니다. 이 집은 정말 지을 때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안 짓습니다. 못 지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자, 그리고 여기도 방인데요. 방에도 보시면 이렇게 온돌을 다 깔아두셨네요. 장판 아닙니다. 이거 돌이에요, 돌. 야, 정말 이 투룸에 이런 공간을 해둔 집들이 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게 처음 봅니다. 여기 지금 월세로 넣을지 전세를 넣을지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시는 분이 부담이 되시다 그러면 전세를 놓아도 되고, 매수하는 사람이 괜찮다, 나 수익을 높이고 싶다 하시면 월세 놓으셔도 됩니다. 아마 그 전에 세는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 우선은 전세로 지금 세팅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투룸 보여드렸고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구축이다 보니까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내부 수익을 좀 통해서 임대료에 대한 가치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원룸 같은 경우에 20만원 받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받으면 한 30만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은 이렇게 받아도 건물 수익이 좋아요. 수익이 지금 현재로서 8.8% 나옵니다. 오늘 건물은 매매 가격이 적기 때문에 대출 부담도 적은 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고요. 저는 1층에만 이렇게 돌을 붙여놓은 줄 알았는데 이 계단 실이라든지 전체 다 돌을 다 붙여놨네요. 자, 여기 또 주인 세대인데요. 주인 세대는 단독 옥상으로
주인시대 고속 아트에 있습니다. 야, 이거 전 주인시대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옥상까지 공간을 사용을 할 수 있으니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려가서 건물 내용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원룸 5개, 미니투룸 4개, 주인세대 총 10가구에 대지 198제곱미터, 건물 352제곱미터, 06년 6월 8일날 준공이라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매매가격 그렇습니다. 6억 3천에 나와있고요. 현재 대출, 현재 건물의 주택담보대출이 5천만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대출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임대보증금 현재 2억 3,600만원, 주인세대까지 측정을 했습니다. 현재 인수가는 3억 4,400에 건물에 나오는 수익 272만원, 5천만원에 대한 이자 제외하고도 251만원 남는 건물이고요. 나는 대출 싫다, 내 돈 주고 다 사고 싶다 하시면 3억 9,400만원, 약 4억 정도 있으면 건물 대출 없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 없이 운영하시면 270만원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어떻습니까? 정말 매력있지 않습니까? 제가 건물을 또 한번 둘러봤는데 바로 뒤쪽에는 이런 공원이 바로 위치해 있고요. 건물 정말 아낌없이 돌을 붙이신 것 같습니다. 건물 전면, 후면, 측면 전부 다 대리석을 다 시공을 해두셨고요. 계단실, 그리고 여기 원룸도 바닥에 돌이 깔려있다고 합니다. 정말 요즘에 이렇게 지으려고 해도 돌값 감당이 안 돼서 아마 못 지을 거예요. 위치적으로는 뭐 사실 역세권이라고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하지만 이쪽으로는 주로 차량이 있으신 분들이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가지고 임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 동네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도 세를 꾸준하게 놓고 임대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가격 부담 적은 그리고 수익률 좋은 구축 매물 소개시켜 봐드렸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